할렐루야. 자, 27절 기자 39장. 자, 39장 마무리 지면서 내가 읽어주는 겁니다.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 그들을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나의 거룩함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열국 목전, 전 세계에 보는 백성들 앞에 그들로 인하여 열방의 열국의 목전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체 나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함과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가 거룩함을 본 날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로 인하여 열국 목전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낸 것처럼 그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열방 사람이 너희를 보는 것은 그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그분의 은혜를 받아 그 영광을 밝히고 있어. 나타내리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으나 결국 그들 존재도 열국에 사로잡혀 갔어요. 열방의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어 잡혀 열국에 이르고 세상 사람이 되었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말씀, 본토,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할렐루야!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냐는 거예요. 이방에 남기지 않냐면 세상 사람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살고 있고 그들은 그 세상에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들을 그 이방 사람이 되도록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고 그 세계에서 나와서 진리를 따라 살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에 남기질 않는데 유대인들 하나님 있는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분리시켜 놓은 나라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방 땅에 남겨졌고 다시 그 본토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날이에요. 이 엄청난 날이 일어난 날이라고. 잘 보세요. 이방에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육체에게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뭐 부활하거나, 뭐 몸이 낫거나,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고, 세상적인 일에 표적이 일어나면 뭐하냐. 다 내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육체는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지. 결국은 뭐예요? 육체에 어떤 유익이 생긴다 해도 결국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몸에서 엄청난 표적이 나도 그건 육체에게 일어난 역사일 뿐이지. 그리고 세상적으로나 어떤 복을 받아 엄청난 표적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에게 일어난 모든 형상은, 모든 일은, 모든 표적은 육체에게 일어난 거다. 결국은 살리는 것은 없다는 거야.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살리는 것은 하나 없어. 오직 사람을 살리시는 건 영이. 주님은 그들을 모아서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으나 그냥 세상 사람이 되게 놔뒀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구나. 아멘.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 신을 섬기는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냥 세상 사람 되게 해주시면 놔뒀대. 근데 그들을 다시 모아서 말씀, 본향, 바로 너희가 알고 있고 믿었던 그 말씀,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즉 말씀으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이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들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말씀 그 고토에 있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거한 그들을 그들에게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믿게 하고 내 말에 순종케 해서 그들로 내가 그인 줄 깨닫게 됩니다. 영광이로다. 전자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 이 후자의 전 세계 목중에서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방 땅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좀 있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믿은 자들은 시작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육체는 무익하다고. 앉은뱅이 일어났어. 하여간 무익하다. 장님이 눈을 떴어. 무익하다. 손 잘린 자가 손이 생겼어. 무익하다. 하지만 그 육체의 표정을 보고 그들은 난리가 났어. 그걸 가난했던 자가 굉장히 부하게 세상적으로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 세상적으로 그 모든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육체는 무익하니라. 네가 느끼고 아픈 건 다 육체다. 그 중에 단 하나도 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하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말은 영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영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영뿐이에요. 내면의 일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표적을 보였지만 결국은 말씀을 믿게 하랍니다. 그 말씀은 너희를 거룩하게 할 진리니라. 진리를 말하노니 이 진리는 너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표적을 예수님이 일으킨 것은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없어서 진리로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그 말씀들을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나는 그 말씀들을 저들에게 주었고 저들은 이것을 받고 자 아버지 이렇듯 이 말씀을 지금 아버지가 오늘 드리는 것은 살릴 수 있는 건 영뿐입니다. 결국은 죄가 들어와 사람이 육체가 되었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요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흙이 되고 그 죽은 다음에 영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은 심판이 있어요. 죄가 들어간 영에 대해서 2000년 전 그것을 알고 그 영의 세계를 알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그 영의 세계를 모르고 육체를 따라 의로운 신앙사람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헛된 길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주를 믿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살고 있고요. 그것이 자기의 유기인처럼. 근데 영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아요. 그리고 그 영에게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결국 사람을 육체되게 해서 살게 하사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 아멘. 주님은 그 영을 살리러 왔고. 그래서 영을 알고 영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들어간 그 영을 살려야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흙에서 다시 부활하여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겁니다. 육체에게 엄청난 부활과 영광과 엄청난 능력과 표적이 일어난다 해도 네 육체에게 무슨 유익이냐? 결국은 네 육체는 아무리 뛰어나고 뭐한 복을 받아도 흙으로 돌아갈 상태다. 육체는 죽을 맞이하게 돼 있고 죽을 맞이한 그 영혼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육체는 무익하다. 내가 이런 말은 영이니 진리는 말씀은 이 영은 널 살리리라. 할렐루야. 2000년 전 이 영을 전하고 영을 살리신 분이 아멘. 여러분의 어떤 메시아, 여러분의 구주, 아멘. 그분입니다. 아멘. 육체는 무익한데 육체는 표적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표적을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아멘. 나는 너희를 그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아멘.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아멘.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영광이로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영뿐이래요. 아멘. 육체에게 어떠한 표적과 엄청난 일이 벌어도 육체에게 일어난 일은 육체의 일뿐입니다. 하지만 육체에게 일어난 일 중에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아멘. 영만 살릴 수 있대. 아멘. 결국은 너를 흙으로 돌아가게 한 건 영이지. 아멘. 네가 인간으로 육체가 되었다 해서 그 육체가 너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영이 너를 육체되게 하고 아멘.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흙에게 육에게 일하는 모든 중에 단 하나도 영한테 영향을 주는 건 없대. 아멘. 결국은 육체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살릴 수 있는 건 영뿐이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영이신 그 말씀은 진리고 아멘. 나는 너를 살릴 수 있는 아멘. 그 진리에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여.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방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에게 주님 얼굴을 하지 않고 아멘. 이는 내가 내 신을 아멘.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아멘.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아멘. 내가 내 신을 그들에게 쏟았습니다. 아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끝냈죠. 그래서 40장은 이 놀라운 은혜가 열릴 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바로 그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수께는 새 예루살렘 그 역사를 미리 본 자예요. 그날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정확히 아버지가 인자인 예수께한테 보여줍니다. 자, 그 장면을 잠깐 읽어줄게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 날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이 하나님의 역사는 날이에요.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던 것은 내가 포로된지 우리가 사로잡힌지 그럼 영적으로 이미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영적인 사로잡힌 자를 살릴 수 있도록 그날의 역사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그 장소 그날의 역사할 장소에 나를 데리고 그 역사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러니까 포로된 곳은 이스라엘 세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런 풍성한 땅 된다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그날에 일어날 역사의 이스라엘 땅으로 주님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그날을 볼 수 있도록 데리고 간 겁니다. 미리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증거한 것을 미리 보도록 주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그날의 역사의 그 권능으로 그 존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일어날 그 현실을 보여준 겁니다.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그 이스라엘 축복의 땅 그 역사의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극히 뭐야 엄청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나를 내려놓고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뭐예요? 예루살렘. 어떤 성읍처럼 보이는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런데 그 성읍이 이제 주님이 에스겔한테 알려주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을 장대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까 그날에 있을 그 역사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녹같이 빛난 사람이래. 노시란 것은 예수님이 노처럼 단단한 분이에요. 절대 어떤 역사도 뚫고 못 들어갈 녹같이 빛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 가지고 있대. 어떤 줄을 가진 자예요. 뭘 치냐고 판단할 수 있는 장대 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의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래. 녹같이 빛난 모양, 빛난 사람은 예수님 형상이에요. 그 줄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 거기서 건져내고 막 하는 거 다 보여줬죠? 그 장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줄을 손에 쥔 자예요. 그 줄을 그 손에 쥔 자. 그 줄을 손에 쥔 그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지극히 높은 곳에 이르러 그걸 보게 합니다. 다음 절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그 빛난 노처럼 생긴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내가 녹같이 빛난 사람이잖아요. 장대 갖고 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라. 아멘! 아멘! 에스겔이 뭘 보고 온 줄 알아? 예루살렘 같은 성전을 본 거야. 녹같이 빛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줄과 그 장대를 손에 쥔 그 사람이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에스겔을 그날에 있을 일을 데리고 간 거야. 그 극히 높은 산에 이르러 그 역사를 주님이 에스겔한테 보게 한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그 장소에서 녹같이 빛난 사람을 보게 됐고 녹같이 빛난 사람이 줄과 장대를 쥐고 손을 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에스겔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방금 에스겔은 누굴 보고 있다 그랬어? 그 사람을 보고 있다 그랬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네 귀로 듣게 될 것이다. 킹제스 보도를 한번 켜보자. 1절로 우리가 사는 지 25년째 성읍이 함락된 후 14년째가 되는 해에 시작되는 그 달에 포로된 상태입니다. 포로됐고 함락됐어요.
이제 진리에 따라 살 수 없이 제약으로 물든 땅입니다. 14년 해가 시작되는 그날에 주의 손이 나를 그곳으로 그 포로된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새롭게 할 그곳으로 대나신지라. 선조 서신은 예언서와 그 예언서가 이루어진 장소로 에스겔은 가본 거예요. 결국은 이미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선자들은 다 경험한 겁니다. 그날에 그때 태어나서 그거를 보지 못했으나 이미 그 이상은 보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 말씀이 그리고 데려가는데 하나님의 환상들 중에 주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매우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에 나를 두셨는데 그 옆에 남쪽으로 성읍 형태 같은 것이 있더라. 주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한 사람이 있더라. 그의 모습은 노체 모습이었으며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손에는 삼줄과 측량대 가지고 대문에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녹같이 빛난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인자야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내가 내게 보여주려라 하는 모든 것 위에 네 마음을 두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사 감사합니다.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네 눈으로 보는 것을 네 귀로 들으래. 예수님은 누굴 보고 있어요? 성읍 형상을 보고 있고 거기에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빛난 녹같이 생긴 사람을 본 거야.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건 누구야? 그 사람이잖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네 눈으로 보고 있는 걸 네 귀로 들으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셔, 이 모든 걸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너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네 눈으로 보고 있다. 네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말씀들은 내가 너에게 주니까 너는 그것을 받고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누구부터 나와서 누구부터 보내받은 줄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영광. 감사합니다.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내가 내게 보여주려 하는 모든 것 위에, 내가 너한테 보여주려는 그 모든 것 위에, 너에게 보여주게 하려고 내가 네 귀로 듣게 하고 있고 결국은 네가 그걸 보게 되는 거야.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에 네 마음을 두라는 거야. 오늘날 네 귀로 듣는 그 모든 은혜, 너를 어떻게 되게 한다는 그 은혜, 너를 누구 하나같이 되게 한다는 그 은혜, 거기에 네 마음을 다 두라. 내가 너를 그것을 보여줄 생각으로 너에게 그것들을 보여줄 생각으로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네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에서 봐라. 이스라엘 집에 선포하는 건 뭐야? 너는 말씀을 쓰여서 말씀으로 끝날 이스라엘 집이야. 말씀이 말씀을 남자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 사면 밖에 있는 담을 보니 그 사람 손에서 여섯 큐피가 식량대가 있는데 그 길이는 한 큐피 한 뼘이라. 그러므로 그가 건물의 넓이, 어떤 건물을 보고 있어. 그 건물의 넓이를 재니 1리드여 그 높이는 1리더라. 그가 동쪽을 향하여 보는 대문에 와서 그런 다음에 이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게 동쪽을 향하여 보는 대문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건이 동쪽을 향하여 일어날, 그 일어날 사건을 대문에 와서 보는 거야. 이 은혜가 동쪽을 향하여 있대. 그건 뭐야?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전 형상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녹같이 빛난 사람을 네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그걸 듣고 다시 그 눈으로 그걸 보는 날.
영광이로다. 감사합니다. 다시 개혁한 걸 4절로 보자. 여기서 다시 한번 다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은 내게 이제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할 거야. 그때 마리아가 내 주여. 그건 네 모든 것에 마음을 투하는 것처럼 네 마음으로 그걸 느끼고 눈으로 보는 것을 네 귀로 듣고 귀로 듣는 것을 네 마음으로 그걸 다 알지어다 하고 거기에 마음에 두라. 그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네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너는 본 것을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은혜를 고할지어다. 고한다는 건 뭐야? 그걸 고한다는 것은 그 말을 네가 듣게 된다는 것이고 네가 듣고 그것을 보게 될 너는 그 선포를 듣는 거야. 영광.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 민족 속에서 태어난 자기들의 민족과 같은 유대인이며 외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이야. 눈으로는 그걸 보고 있었어. 근데 눈에 보고 있는 거를 귀로 듣고 나니까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가 달리 보내. 뭐가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귀로 듣고 나니 녹같이 빛난 사람들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귀로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래? 그들은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래. 영광이로다. 아멘. 지금 이 40장은 지금 그거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죠. 눈으로 보는 것을 귀로 듣게 할 거고요. 귀로 듣는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고 너는 그것을 거기에 네 마음을 둘지어다. 킹제스 모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네 귀로 들은 그 모든 말씀 위에 네 마음을 둘지어다. 네가 귀로 듣고 귀로 듣는 것은 진리고 그 진리는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했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나니까 뭔지 알게 된 거야. 거기에 네 마음을 두라. 영광.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네요. 마리아는 가볍게잖아요. 귀로 들은 것을 보고 온몸을 거기다 두네. 눈으로 보는 것을 귀로 듣고 귀로 듣는 것을 보는 날이에요. 말씀이 말씀을 낳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영광이로다. 에스겔은 이거 보고 온 거예요. 킹제스 버전은 거기에 마음을 두라 그러고 그 모든 것 위에 귀로 들은 그 진리 그 모든 것에 네 마음을 두라 그랬고 여기는 네 귀로 들은 곳에 네 마음으로 생각하라.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진짜 거룩합니다. 진정한 사람이다. 진정한 진실로 수직하는 사람이다. 어?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이다. 외적으로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광이로다. 귀로 듣고 있는 그 모든 말씀 그걸 듣고 느끼고 맛보는 그곳에 마음을 두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마음으로 대한 걸 잘 보세요. 마음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못 알아봤고 마음이 아니었으면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귀로 듣는 모든 말씀 위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면 예수님한테 옥합을 깨고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광. 더군다나 내가 날마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아멘. 말씀을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또한 사망의 생명으로 아멘. 또한 시편의 면허뿐만 아니라 아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데는 살리라 아멘. 그 아들까지 아멘.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육체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육체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만 만들어놨지 아멘. 지금 이 교회에 육체를 위한 게 있어요? 말씀도 육체를 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가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걸 보호하면서 유지만 시켜주는 거지. 아멘. 모든 환경이 육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아멘. 영을 위해서 있는 거고 아멘. 귀로 듣는 모든 것은 바로 너를 완전한 사람 되도록 너에게 있는 말이 다 영이고 아멘. 너는 이 귀로 듣는 은혜를 나타날 자가 돼가고 그리고 이제라든지 너희는 지금 내가 이런 말이 그것도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진리라는 그 말씀 믿느냐 주의 영광 보리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는 걸 마음으로 생각할 때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거잖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봐야 되는 날이에요. 마음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되는 날입니다. 분별이 안 돼. 마음만 느낄 수 있어. 진짜를. 마음은 진짜를 알아. 만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여함이 뭐가 다 중요한 게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걸 마음은 알아. 마음에서 중요한 건 다른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보는 날. 2000년 전 그들이 왜 주님을 그렇게 대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대했고 그 여인은 옷갑을 끼면서까지 예수의 발에 입맞추면서까지 눈물을 흘리며 온 머리카락이 흘러서 발을 씻기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그 여인처럼 왜 자기 자리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의 발을 위해서 옷갑을 까며 왜 그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때 예수님이 말하잖아. 이 여인이 행하는 일을 기념하라. 너는 나한테 감난유 기름도 안 부어줬다. 너는 지금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랐다고 하는 것밖에 나를 따르면서 네가 무엇을 따라오면서 그 모든 걸 듣고 믿고 알고 있지만 네 몸의 행함은 감람유에 기름도 안 보여줬다. 하지만 그 여인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예수를 섬기래. 오늘날 만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한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보고 그 제자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한다는 그 존재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진 핍박과 멸시와 천대받으며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홀로 행해야 될 홀로 행하면서 이 세상에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을 짊어지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그 길을 걷고 있는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 여인은 그 모든 일을 행할 예수를 알아봅니다. 초인류의 역사적인 그날을 맞아요. 그날의 그날을 위해서 있는 있어 그날의 그 일을 위해서 행할 그 사람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어떤 일이 안 벌어졌어. 근데 그 여인은 그걸 알고 있어.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데 제자들은 보고 왜 저러냐 그럽니다. 그 귀한 걸 저 사람을 위해 쓰네. 근데 그 여인은 뭔가 모든 걸 다 일어난 걸 보고 있어. 그가 어떤 일 하다 어떤 일 겪고 다 보고 그 일이 이미 다 한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여인은 그걸 알아듣고 그 말이 현실인 것을 듣고 그 현실적으로 그 일하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에 두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음으로만 그 보화를, 그 마음으로만 그 귀한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날입니다. 그때 네가 알아보고 있는 건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리아와 그 제자들의 시야를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 무리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의 시선보단 제자의 시선이 낫고 제자의 시선보다 더 나은 시선이 마리아의 시선이에요. 같은 곳에 있는데도 그 예수를 대할 때 그들의 눈이 얼마큼 벗겨졌는지, 뭘 보지 못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잘 보세요. 제자들은 볼 수 있는 게 그게 한계였고,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걸 그 여인이 보고 있네. 이게 바로 영적인 귀요, 영적인 눈이라. 자, 오지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들 귀로 듣는 모든 것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날에 그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그들이 비파와 소고를 친다는 이 주인공들, 이 실체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이다.